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이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궤에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단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적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유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네, 묵상집 제목 그대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투를 벌입니다. 성경적으로 창세기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같은 뿌리이고 또 형제의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죠. 다른 나라가 되고 또 다른 갈래가 됩니다. 인생의 길이 같은 듯하지만 길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또 분기점이 생겨서 갈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뭐 길이 달라지더라도 목적지가 비슷하면 혹은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이 달라지고 다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또 그 길을 가는 모습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한국에 3주 2년 만에 다녀왔지만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2년이 분명히 오랜 것은 아니에요. 금세 있죠. 그것을 오랜만이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금세인데 그런데 오랜만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뭐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배달의 민족이 다 문 앞까지 다 갔다가
배달해 줍니다. 일생에 그런 게 좋겠구나, 그게 좋아서 뭐가 삶이 좋아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편리한 게 싫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택시를 타는 방법이 다르고 또 지하철 노선이 뭐가 늘어났나, 어떻게 됐나, 어디에 또 새로 생기나, 수도권이 얼마나 확장됐나, 어디에는 교통이 막히고 또 어떤 시간대에는 무엇이 편한가, 그런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죠. 사람을 보는 눈과 시선과 태도가 다르죠. 공항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방을 들고 또 여권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그 얼굴을 거기다가 대주세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했더니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서세요. 그런데 한 손에는 가방 들었죠. 한 손에는 여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팔을 하나 더 갖다가 그럼 제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빨리 쓰세요. 그래서 쓰고 있잖아요. 손이 두 개니까 나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불친절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게 루틴화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숙소에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뭐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분들의 삶의 태도나 마찬가지죠. 또 택시를 탔을 때 승객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런 모습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활 수준이 어떻고 차를 뭐를 타고 그리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길을 가는 삶의 태도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낯설은 마음들을 또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무엇에 조급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형제국인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삶의 태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물론 출석도 적게 하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인데 그러나 태도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10년 전과 20년 전과 그리고 2년 전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를 제가 20년 목회했잖아요. 초기 10년쯤 됐을 때 한국에 한번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하면 한국에 나간 성도들이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50명씩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홍민정 집사님 앉아있는데 그 출신 교회인 보원교회 도남동에 거기에 갔을 때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한마음교회에서 목사님 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한 50몇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 이번에는 보니까 2명. 마음이 멀어진 걸까요? 제가 인기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근데 예약은 이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예약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한 가정인가 물어봤대요. 자, 가면 예약하고 가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요. 네, 그렇게 물론 예배석이 뭐 천 몇백 석, 이천 석씩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너무 듬성듬성 앉았죠. 마스크 끼고 조용히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 그 음식 가는 데를 뭐라 그래요? 먹는 데 막 모여 있는 거 있다 그래요, 있다고. 거기에 가면요, 뭐 인산이네요, 인산이네. 지하철은 당연히 그렇고 먹는 데 가면 인산이네요. 뭐 앞에서 QR코드 찍어주세요. 그건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말해.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그 외에 그렇게 조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꽉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관심들이 뭔가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돼요. 네. 좋아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는 더 집착하고 몰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있구나. 그게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더 다른 길로 가버릴지 이해되세요? 얼마나 길을 바뀌어 든 김에 저 가운데 길로 가지 않고 아니야 나는 저기 강변으로 혹은 그 시내가 있는 천변으로 해서 길을 갈 거야. 가다 보니까 자꾸 길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돌아가게 돼서 그 다음에 얼마나 길을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삶의 태도가.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성도가 성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태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는 이 교역자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쉬움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가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인사 정도, 목례 정도 나누고 지나가. 그보다는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잖아요. 마스크 꼈고 그거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의 사람들은 마스크만 꼈지 자기가 사고 싶은 거거나 고르고 싶은 거를 갈 때 열심히 물어봅니다. 예. 가까이 가서 열심히 물어보고요. 마스크 끼니까 또 잘 안 들리니까 더 가서 정확하게 하려고 열심히 물어보고 열심히 대답하거든요. 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들고 뭔가 조금 더 마음이 멀어지는 그 마음이 그 태도에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먹고 살 것, 몸이 아픈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과 또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에 깨어있는 마음들을 볼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것은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열왕기 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도 어느 순간인가 다른 길을 갑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 포인트들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딸까? 그러면서 역시 다른 길을 가버리는. 그러면서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여러분 생각을 하죠. 길이 그렇다니까요. 길이 한번 길을 다시 갔는데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 아인반슈트라스입니다. 인생의 길을, 시간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을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인가 그 길에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은 길을 이미 한참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이미 엄청 길을 가버렸습니다. 1년, 2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이미 엄청 삶의 태도가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가 없는. 그래서 생각 속의 말씀만이 지나가는. 그래서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가끔씩 선지자를 통해서나 조금 그들이 관심을 기울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이마에다가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미간에다가 그리고 손등에다가 손목에다가 손등이 아니라 붙이고 메고 길을 갈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예. 옛날에 선비들이 유교정신, 선비정신, 공맹의 길을 따른다, 그건 뭐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호롱불을 켜놓고 그것을 읽는 거잖아. 여러분 사극 보면 쟤들은 뭐 저렇게 한자를 펴놓고 읽나. 네,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삶의 태도를 지키려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맹의 도를 실현하는 것이, 도자와 장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을,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우리에게 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험과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300교회를 견인하는 플랫폼 교회 그 길을 가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라톤의 출발선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트 건각들이 우리 쪽에서 적어도 3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툭! 총소리가 나니까 앞으로 푹 치고 나가는데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한 300명은 쭉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도 끝까지 들 생각이 없고 보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무겁고 피곤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러면서 한 5분 뛰고 나니까 다 물 마시고 옆으로 빠져나갈 사람들밖에 없다. 그럴 게 두려웠어요.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365일 큐티를 하자. 예.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앞에 나가서 제시하는 사람이 되자. 예. 민원 해결하고 뒤에서 몰고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 말고 말씀과 기도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되자. 누가 찾아오기 전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되자. 성도들의 얘기와 기도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소원이 되게 하자. 그래야 목양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500여 명이 작정하고 날마다 큐티를 하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대오를 이루고 장방형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뒤로 하고 행진하던 이스라엘이 길을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할 때 그들이 가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길을 낼까? 예, 점점 무슨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소비 문화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없더라고 보니까. 예, 소비의 욕구에 포스트 코로나가 없고요, 여행 욕구에 포스트 코로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만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예배 오기를, 청년들은 예배 오기를 싫어하고 아이들은 예배 오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면역력 때문에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면역력이 약한 이제 시니어들이 집안에만 있으면 이제 안 돼요. 건강이 약해지고요, 아마 병이 와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와도 산책은 하고요, 길가는 걸어요. 그러면 예배도 오셔야죠. 교회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백화점보다 훨씬 안전해. 예,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 포스트 코로나는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주변에 뭐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국밥집 있었는데 아직도 있나? 어, 새로운 이 모니터가 생겼네. 한국은 모니터가 좀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모니터를, 10년 전에는 신선했는데 지금은 too much,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윤여정 할머니도 크게 보이고, 조각같이 빚어낸 젊은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보이고, 지하철에도 크게 보이고, 너무 전광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베트남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베트남의 호치민 선교대회 때 갔을 때도 보니까 아, 그렇게 모니터들을 좋아하더구만요. 모니터 색색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로 인생의 길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도시 미관 때문인지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이 서울에서 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온통 한강 건너편에서 보면 빨갰거든요. 건물 옥상이나 거기다 십자가 네온 사인을 빨갛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녁에 보다가 십자가 보면 아,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책도 사라졌어요. 아, 핸드폰에 앱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앱을 실제로 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말씀 묵상 앱으로 다 깔려 있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제 앱으로 하면 안 돼요? 앱으로. 편리하고 성경책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다면 그렇게 할 텐데, 그 수많은 앱들을, 예, 그 수많은 핸드폰의 눈요깃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길에 가는데 보니까 1,000원 내고 산 집을 뭐라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 24시간 편의점인데, 만약에 획기적인 컨셉의 24시간 편의점이 서 있고 거기 한번 들러봐야 돼. 예, 그 다음 그 옆에는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 생긴 아울렛이 있고, 그 옆에는 와, 먹거리인데 진짜 희한한 세상 먹거리가 들어왔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눈여깃거리들을 이겨내면서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 의심스럽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살면서 그 가나안의 다른 삶의 길들이 보여주는 눈여깃거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들도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람한 베나닷은 그렇게 아합 왕과 전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고 조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베나다시 아합을 그렇게 겁박합니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황당하죠. 그건 마치 이 소비 캠페인과 같아요. 소비 캠페인과 니들 마음 다 뺏었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소유권이 없어.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니까 사실 맞아요.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삶의 길이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어휴, 아합이 그냥 주 받고 싶죠. 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신들이 와서 이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다 가져가겠다. 도둑이죠. 강도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길이 같아요. 태도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뭐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다를 게 하나도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남아있지만 말씀 살아있지 않죠. 삶의 태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증거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그래도 장로들이 낫네요. 백성들이 나아요.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장로와 백성들의 말에 약간 마음이 망해도 삼대는 가고 썩어도 준친 아마 그 마음이 조금 남아서 가서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베나다시 얘들 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겁을 줍니다. 10절 엄포 두 번째 엄포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게 레토릭이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페니키아의 공주, 간악한 여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세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을 낙심시키죠. 그런데 베나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너희들이 알곡은 안 주고 우리에게 부스러기나 줄 것 같으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나의 군사와 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기에 어림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 정도로 우리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아합에게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아합이 요즘 유행어를 차용하는 것이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갑옷 벗어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옷 벗어보고 얘기하자고. 그래? 예,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이거 다 죽은 거야. 넌 내 밥. 그러면서 연회를 베풀다 그 얘기를 듣고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고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시죠. 그 얘기는 살육과 전쟁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다른 길을 가는 이들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길을 내는 거예요. 다른 길을. 예? 예, 다른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하나님의 대안 경로, 내비게이션을 치면 이제 한국 내비게이션 항상 대안 경로 분기점이 2킬로 후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요금이 1,700원 차이 나고 시간은 2분 차이가 납니다. 대안 경로를 되는 거죠. 다른 길을. 에베레스트의 코리안 루트를 다시 열어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길, 순전하게 그 길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길이 넓어지고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과연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그 태도를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구별을 해서 복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길의 표시를 내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 전투 의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죠.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싸는 거죠. 사는 거죠. 그냥 했던 대로 하니까 구별이 안 돼요. 내가 형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잠깐 겪어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거죠.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나눠지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서도 알곡의 마음과 쭉정이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죠. 쭉정이처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걸리는 앱 하나 보고서 말씀, 그건 쭉정이의 마음이죠. 알곡은 우선순위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그렇게 말한 것을 좋아하시고 선지자를 하나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오늘 주제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원하시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의 길에 그들의 삶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표시들이 이정표들이 그러한 관심들이 나타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라는 말에 제가 유감 표시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왜 기도 제목에 대한 제가 유감 표시를 했느냐면 삶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갱년기가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갱년기는 밖에도 있으니까. 성장통이 아이들이 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는지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지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상황 수집함 같은 게 되는 거죠. 상황 수집함. 그 제가 항상 물어봐요. 개혁자들에게. 기도 제목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렇다니까요. 그것은요, 100으로 치면 토스예요. 토스. 공이 왔으니까 토스. 아무나 때려. 키 큰 사람이. 그리고 토스예요. 저는 100으로 그래서 싫어해요. 토스를 싫어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도 참 갱년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시험이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 말고 들은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거예요. 의사가 좋은 게 뭐예요? 들은 얘기 갖고 하지 않는 거죠. 듣고서 그 다음에 관찰하고 검사하고 확인해서 본인이 소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본인의 소견을. 똑같이 속이 안 좋아요지만 의사가 바라보는 속이 안 좋아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몇 번 안 남은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그 주유소가 또 나올 줄 알았어요, 그 길에. 근데 미안해요, 이 길은 차들이 찾는이가 적어,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래서 주유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주유소는 마지막 주유소야. 그러니까 여기서 넣을 때 다 넣었어야지 돼.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또 있을 줄 알고 안 넣어요. 선지자가 정말 드문드문.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 묵상을 그 뒤로 가면요, 22장 넘어가면 이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때 가짜 선지자들이 즐비하게 등장하는데 진짜 선지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엘리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강 이쪽에서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루트가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광판만 보여요. 온갖 소비에 대한 달라진 이름들만 보여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베나다스의 기술 가도록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자꾸 입에서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바쁜데 바쁜데, 그래서 나 한 개도 안 바빠요. 바쁘다는 것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처리할 일들이 70개가 쌓여 있어서 이거를 처리해야 내 역할을 할 때 그때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손님 100명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1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걸 바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한국 가서 일정이 많은 거예요. 일정이 도로에 까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바쁜 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바쁜 게 바쁜 거예요. 어떻게인가 컴퓨터 켜놓고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게 바쁜 거죠. 과수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바쁜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어떤 품종으로 해서 어떻게 열매를 낼까, 그게 바쁜 거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건가, 그게 바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내일도 있으니까 그만할까요? 내일도 있으니까 그만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주유소예요, 주유소. 그러니까 우리가 핵사이다, 어메 시원한 거? 엄청 시원하다 카이께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새벽기도 16명. 가을방학이라. 아니요, 가을방학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사람이 적어지는 건 가을방학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건 마치 그와 같아요. 성탄절에 사람이 없어요. 왜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때 휴가를 가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럼 휴가를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휴가를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절 피해서 부활하셨어야 되는데 언제 하셨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부활 가을방학이니까 모처럼 사람들이 못 가서, 아니요, 다 갔어요. 여름 휴가 엄청 갔어요, 이번에. 또 가을 휴가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배 자리, 그러면 다 휴가 갔냐? 아니요, 집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근데 그냥 교회 안 올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쩌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후년이나 3년 후쯤엔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연로해지고, 그러면서 한마음교회도 새벽기도를 선택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해요, 토요일만. 안 그래도 교회들 아직도 예배들 잘 드립니다. 꼭 새벽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들이 사는 길.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지금 엄청 잘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이기게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이기셨는데 아합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태도, 마음의 중심대로 사는 삶의 태도를 너희들에게 심어서 너희들이 결국은 그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 가증한 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들의 모든 잔재를 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고 부지런히 애를 써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에 물을 술에 술을 타 놓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아합은 이제 마지막 주유소를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한번 보죠. 또다시 선지자를 찾기는 찾은데 그러나 말씀은 갈수록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면 잘 들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어제는 심란한 일이 있었고요. 그제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전에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요. 파트너에게, 자녀에게, 시부모에게, 친정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들이 다 죽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요? 그거는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책임 회피죠. 윤회를 믿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두렵고 싫어서 눈만 내 눈만 감으면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 적이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가서 성도들하고 네.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 제목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마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일 거라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게 만들려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우 지겨워 죽겠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쫓기고 방황하고 그 다음에 실족하는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편 18편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사람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 가운데 시편 18편을 쓰는 거죠.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마음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이 달려야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와서 그래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인사하고 이거 우리 기도해 주셔 말하기 전에 잡으러 다니자 잡으러 다니자 잡으러 다니자. 순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품을 더 넓혀서 한 영혼을 더 품고 그리고 기도를 품어서 그렇게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